이 시간은 비빔냉면을 해보겠습니다. 여름이라 비빔냉면, 비빔국수 다들 좋아하시죠? 그러면 자, 비빔냉면 준비하기 전에 이 계란을 좀 삶아야 돼요. 계란은 냉장고에서 바로 나오면 보통 중불에서 한 15분을 삶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계란 삶는 거 좀 올려놓고 야채를 정리하겠습니다. 야채 썰기 전에 이 냉면 사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좀 가는 거를 이렇게 먹고 싶어서 이 가는 거를 했더니 떼는 게 아주 조금 불편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슈퍼에 가시면 이렇게 다 냉면을 풀어놓은 사리가 있어요. 그거는 이거보다 좀 살짝 굵거든요. 근데 이것도 맛있는데 이거를 야채 다듬기 전에 얘를 그냥 띄려고 하면 부서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찬물에 담궈서 이 끝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좀 밀어주시기도 하고 이 물에 담그면 이게 잘 떨어져요. 이거 떨어진다고 해도 워낙 가늘어서 이 떼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 떼놓고 야채를 준비하세요. 붓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비벼주면요. 이게 한올한올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냉면 사리가 이렇게 가늘어요. 그래서 이렇게 떼놓고 물에 야채 준비하는 동안 물에 담그지 마시고 이렇게 체망에다가 받쳐놨다가 계란 꺼내고서 바로 데치면 돼요. 자, 고추장 이건 밥수저 용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듬뿍 떠서 두 수저 이렇게 하면 얘가 100g. 자, 이번에는 꿀로 좀 양념을 하려고 합니다. 이 꿀이 이렇게 다섯 수저입니다. 자, 다진 마늘 한 수저, 메시레키스 세 수저, 양념을 저어주고 다음에 식초를 부어주세요. 식초 두 수저. 신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해줘도 좋아요. 깨소금 한 수저. 이 저희 고추장이 가정마다 달고 덜 달고의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단 거를 싫어하신 분들은 꿀을 네 수저만 넣으시고 간을 보시고 조금 더 단 걸 좋아하시면 더 넣으시고 맞겠다 싶으면 네 수저로 그렇게 간을 하세요. 양배추 한 4분의 1쪽 정도 되는 거 한 3장이나 4장 정도 쫑쫑 채 썰어 주세요. 양배추 물에 좀 담궈서 이 양배추 특유의 그 유황 냄새 좀 빼주세요. 자, 배는 반절 정도만 썰어주세요. 이거는 깻잎이 넓어서 7장만 합니다. 자, 이거는 비트 넓어서 넓으면 한 5장이나 6장 하시고요. 이렇게 저처럼 작으면 한 10쪽 정도 해야 돼요. 손질 다 했으면 마지막에 야채를 이거 건져 주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요, 얘는 가늘어서 25초만 삶아줘야 돼요. 살살 비벼서 냉면에 붙은 전분을 다 떼주세요. 전분이 이렇게 뽀드득뽀드득 할 때까지. 냉면을 이렇게 했었으면 좀 비벼주세요. 야채하고 같이. 제가 같이 버무려서 놓을까도 했지만 좀 이뻐서 이렇게 세팅 좀 한번 해보고 이렇게 비빕니다. 냉면이 길면 좀 한번 잘라서 비비세요.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첨가하시면 됩니다. 싫으시면 안 넣으셔도 되고요. 통깨도 맛있게 뿌려주세요.